한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아이고, 네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본인 소개 멋지게 한번 해주세요. 아,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국악가수 금사란입니다. 아. 이 좋은 프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올라오시는데 그 힘들지 않으셨어요? 이게 온다는 그 기쁨으로 꽃길이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아, 잠이 확 깨는 목소리 너무 좋다고 우리 전명철님께서 페이북에서 또 그렇게 올려주시고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이재영님 생동감 넘치는 주크박스 최고입니다. 그런데 우리 금자라님이 나오시니까 또 글들이 막 쭉쭉쭉 올라오시네요. 아유, 아무튼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근데 왕비님 같아요. 머리에도 이렇게 뭘 딱 하시고. 감사합니다. 거기서 조금 오바가 되면은 네. 이렇게 저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? 무속인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. 아, 그뭐 그건 좀 농담이고요. 아무튼 굉장히 화려하신 데다가 또 네. 이렇게 머리에까지 또 아, 그 인상이 또 웃는 얼굴이시고 하니까. 아, 예. 아유, 또 치치가 하나씩 또 들어오네. 공주 마마. 왕비 마마이니까 무슨 뭐라고 공주 마마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아이고, 어려운 고름 오셨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야, 곱다. 곱기는 곱다. 지금 봄이 아니잖아. 겨울이잖아. 봄에 나갈지 겨울에 나갈지 어떻게 알고 봄 겨울을 따지고 그랬던. 나비만 있으면 참 좋겠다. 저 꽃에 타가지고 꿀 좀 빨게. 아, 꽃. 아, 그러니까 오늘 옷이도 굉장히 화려하세요. 정말 나비가 야, 정말 훌쩍 진짜? 앉을 것 같아요. 아, 이 축구 방송에 장수 프로라서 제가 좀 돋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. 자, 우리 그 쌀집 아저씨는 실질적으로 뵙는 것은 실질적으로 뵙는 오늘 처음인데요. 처음이죠. 24년 전에 제가 쌀집 아저씨 CD를 제가 왕팬이었습니다. 우와, 24년 이게, 동안 보관했다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아니 이제 이 CD가 이게 네. 이게
무지하게 오래된 거거든요 사실은. 자, 근데 그 당시는 좀 한입으로 했네. 아 지금도 똑같아요. 아, 지금 딱 그 상태로 놓고 보면은 아니지. 네. 지금 뭐 칙칙하고 뭐 맛이 다 갔는데 꼭, 그 당시는 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. 아, 그래도 그것도 트로트의 9집째였네 그게. 참 이게 그게 어떻게 10, 됐을 때요? 12집째 나온 건데요 이게. 네. 야 이게 참 촌스럽다. 이게 핑크색이 뭐냐 이게. 야, 근데 이게 무지하게 팔린 거예요, 이게. 한 몇백만 장 팔린 거거든요, 이게. 많이 벌으셨겠어요. 예, 그때는 많이 벌었어요. 네. 많이 벌하고 다 엉뚱한 데다 쓰고. 예. 아, 여기에는 이제 뭐 옛날인데 화로춘몽, 우르라 문풍지 뭐 인생 야, 옛날에 참 그리고 제 목소리가 또 옛날 노래를 또 잘 맞아요. 네. 이거 많이 들으면 우울증 생기는데. 아니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, 이 정도 중독으로 많이 들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예. 아, 그 자랑으로 자, 감 마마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예. 자. 네.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그럽시다. 자, 어우동 하나 갑니다. 어우동. 예. 어우동. 갑니다. 예. 지성이면 함천이라 오메 불만 님 그리는 여인의 사랑 꽃이 피면 꽃잎이 되고 바람 불면 바람이 되어 하이 없이 세월 속에 쓰러지는구나 애달픈 어우동아 주소서 지성이면 함천이라 오메 불만 님 그리는 여인의 사랑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어다둥도 하이없이 세월 속에 쓰러지는구나 애달픈 어우동아 애달픈 어우동아 어우동이 뭐 보고 어우동이라고 하는 거예요? 그것도 몰라요? 네 몰라요. 진짜?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. 진짜 몰라요? 네 몰라요 진짜. 어우동이 어떤 뜻으로 해서 불렀어요? 이 어우동은. 네. 몰라요 그거? 아 저는 알지만 내가 다 해버리면 가수분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. 네.
조선 시대 그 어떤 그 뭐 인생이 아주 험난했던 그 한 여인의 예, 길인데 예, 님을 그리는 그 가사입니다. 어떤 그런 여인의 아련한 어떤 그런 부분을 네. 표현을 좀 하고자 해서 지금 이 노래를 네. 하신 거잖아요. 네. 그죠? 우리 금자라님의 본명은 뭡니까? 이점란입니다. 이점란. 네. 이점란. 이점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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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를 좀 바닥 대시고. 네. 네. 그런데 왜 금시로 이 그 저 쓰라고 누가 그랬어요? 금자란으로? 그 제주도에 서식하는 그 희귀한 식물 이름인데요. 네. 산림보호청에서 그 금자란이라는 식물을 보호하면서 키우고 있답니다. 귀한 식물이고 앙증맞고 아주 예쁜 꽃으로 이렇게가 누가 지어줬습니다. 네. 자 여기서 그럼요 또 노래를 또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네. 이제 해주실 노래가 이제 니마니마라는 곡이에요. 네. 네. 니마니마라는 곡인데 네. 자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노래 나가겠습니다. 네. 니마니마. 네. 탁 피는 소리에 뭐 엎어졌나 다 깜짝 놀랐나 순간적으로 그게 또 딴 거 또 뭐 하는데 또 뭐가 엎어졌나 착 하는 소리에 나 두 번이나 속았네. 참 엉뚱하네 진짜. 아니 이 부채 소리 딱 핀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. 여기 답글 달아주고 있는데 착착 소리가 나니까. 근데 이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해봤어요? 무용을 조금 했습니다. 네네.
사실 한영훈 씨 네. 무대에서 네. 이 부채를 내가 막 노래를 하다가 하는 순간 네. 가사를 까먹을 수가 있어요. 사실은 그래. 이 소리 때문에 아, 이 순간에 이걸 해야 되고 저는데 가사 다 까먹는 거예요. 나도 이게 할 줄 안다 이거죠 지금. 아, 아니 헤헤 이 오너라 헤헤 이거 참. 근데 우리 그 금자라님은 이제 그런 부채 네. 또 의상이 이제 거진 다 한복으로 거진 많이 이루어지고 네. 예. 네. 머리에 또 이렇게 이제 뭐 뭐라고 그래요? 그 액세서리를 이제 네. 왕관이에요? 네, 뭐 머리 액세서리 네, 하잖아요. 그러면 다른 일반 가수들보다 돈이 더 듭니까? 덜 듭니까? 더 유지비 훨 더 들죠. 그럼요. 세탁비 하며 뭐 하며. 한복이 한복이에요. 근데 한영 씨, 한영 씨 은근히 우리 한복이 네. 좀 야해. 야하다고요? 아니 저기 아저씨인데 쌀쌀하신 얘기 그만해요. 자꾸 엉뚱한 소리 좀 그만해요. 아니 진짜라니까. 아이고 참말로. 참나. 금자라님 목소리 흔히 들을 수 없는 목소리라서 기억에 꼭 남는 목소리 기분 좋은 목소리입니다 라고 하시는데요. 아이고 참. 쌀집 아저씨 때문에 내가 가끔 할 말을 좀 잃어버리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은 우리 쌀집 아저씨가 김치찌개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덜 먹어서 그런가 나한테 퍼주면서 뭔 마음으로 퍼주는지 나 사실 그게 좀 궁금했는데 자 우리 그 금자라님을 이제 출연해 주셨는데 자 멀리서 올라오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네. 항상 그 의상만큼 네. 우리의 그 가수로에서도 인생도 화려한 네. 예, 그런 꼭 그런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네. 예, 아까 여기에서 올라온 글 중에서도요 네. 금자라님 같은 분이 뜰라면 순식간에 뜬다는 글이 아까 올라왔는데 감사합니다. 아, 내가 그 글을 하도 올라가서 놓쳤어요. 누가 그거를 쓰셨는지를 네. 예, 아무쪼록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가수 꼭 되시고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언제나 건강하시면서 건강한 목소리로 네. 건강한 노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요. 우리 님들께 정말 네. 금자란 열심히 하겠노라고 답을 한번 좀 해주세요. 네. 네. 시청자 여러분, 팬들 여러분 감사합니다. 기해년 대지 때에 각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금자란 기원하겠습니다. 네. 좋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금자라님의 삼천리 궁수 강산을 들으면서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항상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자 노래 나가겠습니다. 삼천리 궁수 강산 나갑니다. 가자. 구름은 태백
넘나도 누나 보고백과 풍성하고 인정이 넘쳐나 아름다워.